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자자자, 오늘은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비밀 상자 총 6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템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비밀 상자 얻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먼저 첫 번째, 사막맵에서 미션을 도전해본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막맵에서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사막맵에서 크리스마스 미션을 진행하면 돼요. 요 도전하기를 눌러서 바로 갑니다. 200계단 뭐 껌이죠. 바로 가보죠. 실력이 좀 늘었거든요. 저 말을 아껴야 돼. 가보자. 아니 200개인데 이거 그냥 깨야지. 그렇지. 아 뭐해, 말을 아껴야 돼. 미치겠네. 아 이거 참을 수 없다. 다시 할게요. 이거 250 한방에 깹니다 이번에 진짜. 딱딱딱딱 침착하게 바꾸면서 올라가면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아 미쳐버리겠네. 다만 이렇게 좀 사막 맵이 없으신 분들은 얻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플레이하다 보면 꽤 쌓이더라고요. 그 쌓이는 걸로 좀 천천히 구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아 이걸 다 와가지고 또 놓치네. 아 뭐해? 아니지.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막 모양의 상자를 누르면은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라 옷 커스텀 리워드 획득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해변. 이번에는 해변 맵에서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또 때마침 세일하네. 해변을 얻어서. 해변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해변하면 수영. 수영하면 수영복. 수영복하면 누나! 우리 누나 바로 출동할 때 됐죠? 아니야, 누나는 좀 익숙해서 금방 깰 겁니다 분명히. 오케이, 250계단은 우리 누나로 순식간에 돌파 갑니다. 계속 올라 갑니다. 와, 조금 맵이 약간 살짝 어렵게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실수 한 번도 없이 바로. 그리고 나서 요 상자, 해변 상자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뭘 줍니까? 모래인간이 얻었습니다. 와, 오. 자, 이번엔 모래인간으로 달려보자고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아싸 올라갔더니 아싸 모래인간 벌떡. 모래인간 벌떡.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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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깨따따따따따. 와, 근데 이거는 모래인간 이번에는 조금 뭔가 개수가 많은 것 같다. 딱딱딱딱. 그래도 좀 실력 많이 늘지 않았나요 진짜? 원래 말을 아껴야 돼. 근데 이 모래인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비밀 상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한정판이라 무조건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자, 100개만 올라가면 돼요. 뭐 가볍게 통과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우에, 좀비 산타와 함께 클리어 성공. 할로윈 느낌 나는 선물 상자 있잖아요, 요거로 고르시면 됩니다. 유령 피부를 획득했습니다. 오호. 자, 이 커스텀 모드에서 산타 모자 쓰고 유령 피부 그냥 기본 옷. 오 유령 빡빡이로 갑니다. 자, 다음은 저 네 번째 상자를 얻으시려면, 예, 겨울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을 골라서 미션을 진행하시면 요 산타 비즈니스맨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루돌프? 루돌프 있잖아요. 네, 루돌프 펫을 장착하고 나서 미션을 진행하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요게 문제거든요. 이게 막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산타의 힌트. 선물 보따리가 안 보이죠, 산타인데. 커스텀 상점을 가야 되거든요. 커스텀 상점에 가서 꾸미기를 가서 커스텀 뽑기 이쪽으로 넘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스킨샵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 선물 주머니 요거를 얻어줍니다. 빼빙. 유령 산타 두둥 등장. 요걸로 미션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날개에다가 이제 선물 보따리만 장착하면은 배경이나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 100개 이번에는 제발 깨게 해주세요. 광고 볼 시간이 없어요. 나 빨리 얻고 싶단 말이야. 할배요. 선물 보따리. 오, 누가 봐도 요 보상을 얻어야겠죠? 요 보따리 상자를 받게 되면 허허, 새로운 펫 크리스마스 요정. 자, 요런 식으로 비밀 상자 다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판인 것 같으니까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션은 다 진행했고, 제가 보니까 지금 600점 달성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600점 찍으면은 태권소녀 스킨을 주거든요. 그리고 700점은 무려 바니걸 새로운 누나 각인가? 오늘은 일단은 600점 무조건 찍겠습니다. 자, 해변에서 달리는 모래인간 요걸로 가보자. 야, 근데 색깔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냐? 600점 노려보자고요. 이게 저 이제 슬슬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어요. 흐름만 안 놓치면은 솔직히 천정 가는 거 일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정신줄 놔가지고 한 박자 좀 빨리 누른다든지 늦게 누른다든지 하면은 점수를 절대 못 찍어. 뭐야, 잠깐 사이에 순식간에 300점 돌파. 많이 늘었다니까요. 진짜 아까 선물 상자 할 때는 뭔가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이제서야 좀 실력이 나오는 느낌이네. 오케이, 400점 순식간에. 오, 아! 부활 가자. 부활해서 150계단만 넘으면은 600점 돌파야. 껌이지 뭐. 자, 아! 밍몰 한 번 더 가보자. 밍몰 스킨도 괜찮더라. 밍몰야, 형이 미안하다. 너는 참 좋게 나온 캐릭터 같은데 형 손가락이 너를 잘 못 살린다. 미안하다. 모두 까기 점수 까기 인형 출발합니다. 부러졌다. 400층으로 순식간에 날아올라유. 엔간에서는 그냥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400점까지 순식간에 엘베 탈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600점 가보자. 오. 야, 잠깐만, 손가락 이상해. 아! 감각이 좀 이상해. 아이, 500점 찍으면 주는 드라큘라로 가서 600점을 위한, 버프라고 생각하고 공동묘지로 가보자. 아, 아니다. 슬슬 이제 감각 돌아오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 너무 생각하면서 이제 플레이 하려니까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네, 필에 맡기는 느낌. 오케이, 흐름 좋다. 600점 가보자. 600점 간다. 오. 맵도 아주 어렵지 않게 잘 뜨고 있고요. 방금 한 번 더 누를 뻔했어. 한 번 더 누를 뻔했어. 괜찮아. 시간 초과 다 되겠다 이거. 페이스 올려. 그렇지, 페이스 찾았고 살짝 위험했지만 괜찮아. 500점 돌파. 오케이, 600점 가나요? 좀만 더 힘내. 드라큘라가 답이었나?
600점 돌파! 순식간에 반이걸! 아! 어, 까비! 안 되겠다. 이 페이스 놓치지 마. 600점 가봐. 아, 700점 반이걸까지 바로 획득? 반이걸 누나! 기다려요! 아! 어, 그래도 뚫었다, 뚫었다. 태권 소녀! 야! 오! 야! 와! 야! 태권 소녀! 따! 아, 빠니걸 누나 눈앞에서 놓쳐버리다니.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벤트 비밀 상자와 더불어 600점까지 달성해서 태권 소녀 얻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다려요 빠니걸 누나. 지금 갑니다.